어느새 아랫 눈은 다 갈았고 위에 눈으로 이동하는데 2차전이 시작된다. 나도 갖고 왔어? 뭐를 갖고 와? 나도 술 안 나는데 갖고 왔냐고. 사 왔어. 여기 갖고 왔냐고. 여기 언제 갖고 와? 갖고 가라고는 했어? 그때 아내에게 불똥이 튄다. 아, 갖고 와.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격이니 희순 씨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순간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꼭 참는데 싫은 소리 톡 뱉으니 또 듣기 거슬린 희순 씨. 시선 고화질 리 없다. 그런데 아내의 시선 아랑곳 않고 내 할 일만 하는 남편. 농사철엔 대수롭지 않은 날이다. 친근하죠. 저렇게 승질 부리니까 안 좋지. 저렇게 질거릴 것들 왜 그렇게 질거리느냐고. 약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잖아. 혼자만 똑똑한 짓 다 하고. 말 한마디 고왔다면 선뜻 알아서 해줬을 일. 마음 상할 대로 상한 희순 씨. 남편이 가져오라던 농약은 안 가지러 가고 고추밭에 앉았다. 그동안 미뤄뒀던 일이나 할 참인데 머릿속엔 순종하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억울한 생각뿐이다. 그때는 총각적인 애 이뻤지. 뵙긴 하니.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그러지 그때는 이뻤어. 지금은 안 이뻐. 이제 늙어서 쪼글쪼글해.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. 그렇게 안 해도 천천히 해도 되는 걸 뭐 그렇게 그냥 얼렁얼렁 빨리빨리 하려고. 마땅찮아. 혼자 하도 못한 미도. 꼭 앞세워야 되는지 혼자 나 없으면 하가 생긴 좀 혼자 살아보게 고생을 좀 시켜볼까? 나가서? 한편 그 시각 소랑 한창 실랑이 중인 남편 어르고 달래도 안 되니 불같은 성격만 나오고 가만히 있어. 쟁기질도 하고 썰레질도 해야 하는데 소 등에 기구만 얹다가 해 떨어지겠다.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때요? 어떻게 뭐 아쉽지. 이런 거 해주고 하면 붙잡아주고 하는데 그렇담 아내는 남편과 떨어져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? 경치 좋은 산 중턱에 푸성기가 지천에 깔렸다. 고사리를 꺾느라 여념이 없는 희순 씨. 이렇게 생긴 고사리가 나서 안 꺾으면 네. 이렇게 패가지고 이게 못 먹게 돼있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패는 거야. 그런 건 못 먹지. 이렇게 얼렁얼렁 꺾어줘야지 이렇게 안 새지. 잠깐 사이에 가방 하나가 꽉 찼다. 풍성해서 고사리 꺾는 손맛 참 쏠쏠하다. 얘는 계속 나고 나는 꺾을 새도 없고 꺾도 못 하겠고 그래서 내가 고사리한테 졌어. 그래서 얘가 이겼어. 얘는 갈까지나 계속 꺾으면 계속 나는데 꺾다 말아서. 때맞춰 해줘야 할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였다. 그러니 남편 옆에만 꼭 붙어 있을 수 없었던 희순 씨는 둘이 잘 싸웠다 싶기도 하다. 그런데 할 일도 다 못 끝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. 혼자서는 힘들었나 보다. 어느덧 해가 지고 부부가 싸운 그날 저녁. 야, 이리 와봐. 오후 내내 고사리를 꺾었던 아내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. 그런데 말 상대 없으니 아쉬운 한 사람. 성격 급한 남편이 먼저 나서게 돼 있다. 혼자 고사리를 꽤 많이도 뜯었다. 가마솥에 삶고 건져내는 것도 일인데 언제부턴지 지켜보고 섰던 남편. 이쯤에서 달려가야 할 일이 생겼다. 힘을 써야 하는 일은 남편이 잘한다.
아내를 위해 무거운 대야를 날라주고 고사리를 물에 헹굴 때 자상하게 호스도 잡아주지만 고맙다 소리 아직 안 나오는 아내다. 신경 쓰잖아 좋대. 쫓아다니는. 고사리 삶았던 가마솥 뒷정리도 하는 남편.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. 다시 닦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은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. 왜 그렇게? 둘이 하면 쉬운 거. 혼자 있어봐.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살아. 난 못 살아.